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날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여기는 다림의 개발 현장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저희 그 세미나실 안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제 방, 왼쪽에는 그 아이스트 미트라고 하는 다림이 개발한 화상이, 줌으로 하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여러 명이 있을 때 이제 줌이 아닌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방식, 구글 미트처럼 아이스 미트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음악이 조금 이제 크기 때문에 조금 삐지 음악을 좀 낮춰서 조금 조용히 하고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제 그 강의실의 저쪽 방향을 이렇게 틀어보면 이제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방이 조금 저쪽이죠. 그러니까 저쪽 칠판에 지금 여러분 보이는 화면이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저쪽을 보면은 비대면 방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가서 이렇게 의자를 조금 정리해서 놓고 조금 지저분합니다. 제가 늘 있는 커피 먹고 쉬는 손님들 오시면 있는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이 반대편은 이제 저렇게 있는 거죠. 제가 여기에 지금 서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테이프를 좀 발라서 선들을 조금 가렸습니다. 깨끗이 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한다. 아이스튜디오 데스크탑 방송국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스튜디오에 가서 방송하던 그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비대면을 하는가 하는 면에서 이제 그 환경을 보여주겠습니다. 아이스튜디오 항상 스위처가 이 가상 칠판에도 스위처, 배경에도 스위처, 이런 걸 다는 새로운 스위처 방식. 뭐 지금 특허를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쓰여질지 별로 샀는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에 이제 그 왼쪽에다가는 제가 그 화상이 다림의 아이스 미트, 다림의 서버를 만들어 드립니다. 대학이나 이런데 KT 서버에 그 만들어 드리거나 학교 안에 서버를 넣으면 화상회를 다 만들어 쓰는 거예요. 줌은 서버를 외국에서 제어하지만 이게 자기가 우리가 만들어 할 수 있다. 서버를 만들어서 제공해서 무한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 오른쪽에는 이 칠판을 쓰는데, 제가 여기 칠판에 쓰는 글씨를 여기 보면 이제 깨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뭐 디지털 전환이다 이렇게 해서 뭐 여기다가 제가 이제 글씨를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뭐 이렇게 써나가는 글씨를 여기다 쓰는 방식으로 하는 거, 뭐 비록 이제 색깔을 조금 더 이제 밝은 걸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런 그 글씨들이 저 카메라로, 이 4K 카메라입니다. 저기 있는 것이 이제 4K, 좀 줌했을 때 4K 카메라인데, 그렇게 했을 때의 화질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만약에 이제 아이스튜디오 우리가 하는 그 소위 이쪽에 지금 여기 있는 이 화면이 뭐냐면, 이 화면을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로 잡아들인 거죠. 이 아이스튜디오 전자칠판을 우리 아이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여기 가서 이제 이것을 쓰기 위해서 아까 똑같이 이렇게 이제 글씨를 이제 색깔을 칠을 뭐 빨간 거로 해볼까요? 빨간 거로 해서 이렇게 쓰는 순간 저 화면이 변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이것이 다림이 만든 새로운 아이보드 칠판 특허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응시를 하거나 학생을 보거나 이런 것도 다 되게끔 이제 그 만들어져 있는데, 우선 제일 간단하게 기존에 여러분 특허를 칠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장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 다음 장에 가서 보면 지금 다림이 그동안에 그 만든 여러 가지들 기술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여기 있는 이제 서버, 그다음 PC에 이렇게 초대도 그렇게 됐지만 이 서버로 가는 거, 그다음 이동식이 됐든 아이스튜디오 T, 요거는 이제 우리가 렉 아이스튜디오, 렉 마운트 타입이다. 이거는 트랜스포터블 시스템이다. 이런 것이 있었고, 노트북에 이제 게임용 노트북 같은 것이 있으면 이제 게임용 좀 고성능으로 해서 저희가 인터페이스 여러 개 달고 인풋을 카메라를 달고 해서 이 노트북으로 하고 있는 그 솔루션이 이제 아이노트라는 것이 있었죠. 이게 제가 그림을 좀 이쁘게 안 그렸으니까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건 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팬 기능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자체에 저희 팬으로 그냥 해도 됩니다.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에 그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그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제는 파란색. 지금 그 이 안에 보이는 것 중에 여기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아이스탠드다. 이 아이스탠드는 뭐냐면은 저 스탠드만 갖다 넣으면 저기 카메라 마운트, 높낮이 조정 이런 게 다 돼서 이제 되는 거죠. 이 아이스탠드의 변형형으로 여기다 칠판을 달은 겁니다. 아이보드 75인치, 85인치, 98인치를 달면 거기에 여러분 테레비를 사서 달면 우리 프레임을 드리는 겁니다. 전자칠판이라는 것은 터치, 마우스 센서를 프레임에 단 거니까 그걸 이제 뭐 한 100만원도 안 되는 이제 가격에 저희가 그걸 붙이면은 여러분 컴퓨터나 프로젝터는 다 전자칠판이 된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전자칠판을 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 제가 하는 화면에 저기 아이스 비트 줌 똑같은 거죠. 아이스 비트로 지금 여기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이쪽 화면을 보여드리면 그 이 여기 나오는 건 화상회의입니다. 원격지 화상회의가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장면에 지금 그 저희 보고 있는 이 장면에 거의 나가지 않습니까? 상대방으로.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그 장면이 간다. 지금 이제 제가 제 오피스에 지금 저녁에 사람이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이렇게 그 강의가 되는 환경을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이 많이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이보드라고 하는 여기 이제 이 나와 있는 아이보드 방식에서 여기 두 개는 뭐냐? 이것은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비대면 학생과 지금 나가고 있는 장면을 참고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저 뒤에다가 지금 저처럼 저 뒤에 있는 화면, 즉 그 스위칭해서 보여드리면은 뒤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에 여기 카메라가 마운트되고 여기 지금 저는 여기 있는 4K 카메라, 트래킹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그걸로 보고 있는 그 뒤에 지금 나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교실에다가 이제 뭐 교실 중앙에도 뭐 테레비를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그 강의 녹화 시스템 하는 데서 거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만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면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에 해당하는 이제 여기다가 제가 다시 스위칭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하고 이제 설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그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것도 뭐 실용시나 이런 것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혼자 앉으면 스튜디오가 다 되게 비대면 학생을 보면서 여기 이제 비대면 학생도 보고 메뉴 스위칭도 하고 이 앞에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넣으면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솔루션들인 거죠. 그것이 1인 개인이 하는 방식은 이렇게 혹은 교실에 가는 건 교탁형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송실 이렇게 나가는 걸로 해서 이제 상당히 한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각도, 위치, 높낮이 이런 게 되는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이제 제가 여기 하고 있는 이 그 장치가 여기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 전체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높낮이 그 이게 지금 85인치, 98인치 되면은 86인치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손이 안 닿는 게 많고 밑에가 안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낮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세 개의 그 모니터가 달려도 그것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강력 모터로 해서 튼튼하게 여기다 제가 그 명색은 기계공학 박사입니다. 뭐 탱크 얘기 이제 페이스북에 하는데 제가 탱크 실제로 만든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현대나 삼성에 가서 탱크 K1 뭐 K2 이런 거 하시는 분한테 이제 뭐 얘기해 보면 아이 그 친구 참 열심히 일하신 사람들 이렇게 분명히 들을 수 있고 국산에 뭐 상당히 많은 그것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탱크 만드는 그 튼튼함으로 만들어서 이걸 이제 바퀴로 막 움직이든 그래도 견고하게 그러면서 무게중심이 탁 돼서 교실에게 탁 놔도 안정적으로 되게 이렇게 이제 개발한 겁니다. 약간 이제 자랑을 하자면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이 장치는 여기 나와 있는 저 그 아이보드라고 하는 여기 이제 아이보드죠. 아이 이 블랙보드 뭐 일렉트릭 화이트보드 보드죠. 보드 칠판을 지금 드디어 하이브리드
지금 여러분 보듯이 비대면, 대면에 같이 보는 건데 이 하이브리드 강의로 되는 장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판단은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한다면 선생님도 그냥 수업하는 거고 학생들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상당히 그 흥미있게 수업을 하실 수 있고 볼 수 있다, 또 비대면 학생들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보드라고 하는 이 장피 안에는 이 안에 스피커, 마이크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카메라, 여기서 학생도 찍을 수 있고, 단지 지금 선생님 찍는 카메라는 저 뒤에 있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 나가는 화면 조금 바꿔서 이제 그 원격실을 보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있는 그 위에 뭐 여기나 이 트래킹 카메라 여기 달아서 거기서 이쪽을 보는 게 하나 더 있는 거죠, 저쪽에. 그리고 학생을 보는 건 여기서 위로 제가 요 위에 달고 있습니다. 여기 그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학생을 보게끔 만들어서 지금 그 카메라로 저 앞을 찍는 거죠. 이쪽에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쪽에다 이제 제가 있는 공간을 이렇게 찍어서 놓으면 저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거기서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쪽에는 이제 비대면은 저쪽에서 보고 있다. 교실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회의실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다름이 얘기하는 메타 교실, 메타 회의실, 메타 여러 가지가 동시에 되는 그런 회의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실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선생님이 이 교실 안에 이렇게 놓고서 가는, 이렇게 놓고서 수업을 하고, 그린이 있으면은 가상으로 스튜디오도 될 수 있고, 여기 오시면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면 저처럼 이렇게 수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업에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스튜디오를 할 때는 이 선생님이 이 앞으로 와서 여기다 카메라 선생님을 찍으면서 그린을 뒤에 놓고 앞을 보고 하게 되면 이것이 스튜디오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다목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스튜디오지 전자칠판만이 아니다. 전자칠판은 그냥 그 프레임 달고 센서 달면 되는 거니 거기 특별하게 할 것이 많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강력한 컴퓨터가 들어있으니까 뭐 안드로이드 컴퓨터 이런 건 넣지 않고 그냥 아이스튜디오가 다 하기 때문에 전자칠판은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실에 있는 프로젝터를 쓰든 또 그냥 화이트보드를 쓰든 저희가 다 키트를 들여서 그냥 붙이면 거기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다. 아이스튜디오만 쓰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는 그 교실에서 어떻게 수업이 되느냐면 이 아이보드가 장착되어 있는 교실의 환경을 보면 이 선생님이 그냥 칠판에서 그 전자칠판에서 그냥 수업을 이렇게 뭐 그린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업을 전자칠판으로 하면 이 전자칠판에서 나오는 이제 화면 합성 화면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옆에 합성 화면이 그 합성 화면이 나가니까 뭐 조금 더 그 깨끗하게 이제 해보면 여기 선생님 하고 있는 그 이 부분이 이 선생님하고 왔다 갔다 상관없죠. 트래킹이 있으니까 칠판, 전자칠판이 합성돼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이것이 핸드폰으로 간 거죠. 이게 그때 핸드폰을 가는 거는 다림에 아이스도 미트를 써도 되고 줌을 써도 되고 스카이프를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스도 다 동시에도 한 곳에는 줌으로, 한 곳에서는 아이스도 미트로, 혹은 뭐 구글 미트로 동시에 두 가지 다 내보낼 수가 있죠. 이렇게 핸드폰 나가는 것을 아이스토 TV라고 그러고, 이런 교실 선생님도 나오고 실제 선생님도 있고 줌으로 있는 비대면 학생도 있는 멀티 펑션 교실을 저희가 이제 상표 등록으로 메타 교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그 메타 교실 솔루션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줌이나 비대면이나 대면 다 같은 교실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수업하면 다 온라인 수업이 되는 겁니다. 아주 굉장하게 안 해더라도 뭐 사실 굉장한 거죠. 이렇게 되는 수업은 없었으니까 뭐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것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는 이건 메타 교실인데 여기 뭐 아마 뭐 타이틀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타이틀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장면이 나가게. 자,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교실 수업을 제가 이제 감히 여기다 이제 하는 얘기는 200년
200년 칠판 교실, 칠판 200년 좀 됐는데 200년 칠판 교실이 메타 교실 형태, 다양한 교실로 변화진다. 전자 칠판으로 수업함에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녹화돼서 영원히 있게 된다. 이런 이제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실의 전자 칠판으로 할 때는 그런데, 이미 프로젝터가 있고 TV가 있을 때는 TV 센서 프레임 다르면 되는 거고, 이제 프로젝터가 있을 때 프로젝터용 그 카메라 센서를 드립니다. 그건 역시 뭐 얼마 하지 않습니다. 다르면 이제 큰 프로젝터는 이 펜이 안 되니까 뭐 이런 긴 그 안테나 펜 같은 걸로 해도 되고 그림도 드리지만, 이 교탁에 왔을 때, 교탁에 오게 되면 여기처럼 이제 와콤, 이 와콤 타블렛 요새 뭐 가격이 굉장히 경제적이더라고요. 한 40만원 50만원 되는데 그걸 달고서 그걸로 쓰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제가 작동하는 칠판 하는 것처럼 그걸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젝터에 나가서 할 때는 우리 준 센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 교탁에 이렇게 오면 여기서 이거 쓰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봐야 되니까 앞에 요 모니터에다가 이런 그 추가의 모니터를 달아서 지금 나가고 있고 줌으로 오는 것을 앞에도 보고, 저 멀리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앞에도 보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다림의 전자교탁, 교탁이죠. 이 전자교탁과 전자칠판은 뭐 같은 기능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기존의 프로젝터 방식으로 한 교실에 프로젝터들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전자교탁을 넣어서 거기서 수업하면 다 나가게 된다. 그런 방식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단지 지금 저는 이제 이게 4K 카메라로 제가 4K 좀 크게 잡은 이것이 4K죠. 조금 더 깨끗하게 4K 30 프레임, 60 프레임 들어오는 겁니다. 아주 고화질로 오는데 줌을 해도 이게 이제 화면이 깨끗하게 돼야 되니까 4K. 2K라면 약간 블러링 하지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고성능 그 강의를 누구나 혼자서 할 수 있다. 또 선생님들 일반적으로 칠판 교육을 하는데 유리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 교탁을 놓고 이제 그 스튜디오 모드를 할 때는 앞에다가 이 그 스크린을 놓고 하시면 됩니다.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 이 앞에 있는 걸 보면서 일반 교실에서 아까처럼 그 오프라인 수업을 또 온라인 수업 연결하는 게 되니까 개념은 똑같은데, 이제 이런 방식의 제품이 제공돼서 이 프로젝터 같이 큰 프로젝터 지금 나가고 있다는, 여기서 프로젝터 나가게 해놓은 거죠. 이 아이데스크, 저희 소위 아이렉턴, 렉턴이 이제 외국에서는 뭐 교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렉처 데스크, 거기에서 프로젝터를 연결하고 또 TV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니까 TV 두 개를 옵션으로 뒤에다 달아서 저희가 제공하는 걸 다르면 교실이 금방 그렇게 변한다. 회의실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방송을 칠판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칠판 수업을 하는 것이 자동으로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장치가 바로 다림의 그 아이보드 및 아이렉턴이 된다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들어 있습니다. 높낮이가 조정되는 이 높낮이 조정되는 책상, 이게 다 이제 높낮이 조정이 됩니다. 이게 움직이면 그 높낮이가 되고, 왜냐하면 이제 이 항상 이 책상에 섰을 때 여기 배꼽 이상 이렇게 나오게끔 돼야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되고, 거기에는 이제 그 모니터가 이제 3개 들어갔고 출력이 나가고 뭐 입출력이 다 돼서 이제 방송 화면처럼 되는 거고요. 올인원입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카메라, 모니터, 스피커, 마이크 다 들어있는 방송국입니다. 이 장치 안에. 그걸 이제 슬라이드만 시키면 되게끔 되어서, 이제 여기에 200을 넣느냐, 300을 넣느냐. 지금 저는 이제 400으로, 아이스 400으로 하고 있죠. 두 개의 모니터. 커도 작아지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다 자동으로 되고, 하이브리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여기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줌 같은 걸 키면 줌이 되는 학생들도 거기 나오고, 학생이 있고 파워포인트가 있고 선생님이 있는 공간이 되는데, 이렇게 비대면 저쪽 선생님 저 뒤를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제 이 앞에는 이렇게 서서 하고, 지금 카메라 이렇게 4K 카메라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그 환경 속에서 수업이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편집 없이 실시간으로 제가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다. 조금만 트레이닝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실 거로 보는데, 제가 보장컨대
와셔서 그 하시는 분은 장비 공부 안 하셔도 된다.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하시는 것만 하시면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탁에는 저희가 조금 종류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 데스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실에서 그 선생님이 강의할 동안에 충분히 데스크가 있을 때는 그 조금 큰 거로 하자. 전자교탁이 아니라 이제 그 초등학교도 뭐 선생님이 있고 요즘에 뭐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 할 때 그 선생님 책상을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선생님들 책상용으로 아이 데스크를 폭이 한 1m 60, 50 되는 걸 가지고 아주 그 편안하게 럭셔리한 버전을 지금 이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에 의한 수업을 하는데 이것은 그 셀프 스튜디오가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그 모니터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서 그냥 혼자 다 하실 수 있게 된 거고, 요거는 이게 각도를 이렇게 경사를 주게 해서 선생님이 쓰면은 선생님에게 보이게 선생님 학생을 보면서 책상을 내려놓고 하면 앞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보면서 저 학생들을 볼 수 있게 해서 익스포즈가 되게끔 그 각도 조정을 다 해서, 물론 여기도 높낮이가 다 되는 거죠. 높낮이가 되고 여기서 이제 이걸 이렇게 세웠을 때는 이제 그 혼자서 할 때는 그렇게 뭐 학생이 앞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 교탁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다양하게 조금 폭이 넓은 세미나시 같이 그 책상 크기 아닐 때는 저 교탁을 가고 또 조금 큰 공간 같은 데는 편리하게 아주 프로젝터 스크린도 좀 크고 시원하게 해서 하는 아이데스크로 가는 게 같은 기능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저희 거 안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지금 이제 지원이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5000, 7000, 이게 7000, 5000, 400, 300, 200 이렇게 돼 있고 200K는 아예 그 예를 들면 이제 교실에 빌트인으로 그걸 쓴다는 바로 이걸로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 우리가 온라인 방송실, 뭐 미래 교실 이런 데들 다 또 일반 교탁으로 들어간 교실, 대형 교실, 화상회의 교실 다 돼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이제 그 소위 교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제가 뭐 이제 그냥 즉흥적으로 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들어 보았는데 한번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30여만 개 이상의 교실 또 여러분의 회의실, 여러분의 사무실들이 다 새롭게 변하는 다양한 것들을 이제 거의 다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긴 강의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